그래도 선거 운동하다가 힘나는 일들은 어떤 게 있어요? 예, 오늘도 제가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네네.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네네. 보통 우리는 이제 20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번에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청년들이었는데 네. 자기의 포부를 아주 멋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 생각과 달리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구나. 앞으로 우리 정치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지금 어때요? 많이 분위기가, 네.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인사하는 것도 참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요령이나 선거운동하면서 요령 같은 거 생긴 거 있으세요? 뭐, 힘들 때도 있는데 사실 재밌을 때도 있어요. 예, 이렇게. 어떤 점이 재밌으세요? 뭐, 길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또 우리 지지자들이 막 응원해 주시면은 네네. 뭐, 이렇게 손이라도 흔들어 주시고 그러면 힘이 나고요. 오.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냐 이러면은 아, 뭐 전문성 있는 정치인, 뭐제 전문성을 지키는 정치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력 있는 정치인. 네네네. 근데 이제 가가지고는 이제 아,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고요. 네. 또 이렇게 그 정치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에 네네. 그 이제 필요한 것, 시민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쉽게 설명하는 것,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다 많이 배우고 있어서요. 네. 아, 왜 사람들이 정치가 뭐 복합적인 예술이다라고 하는지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방송에서 뵀던 최지은 그 당시의 후보랑 지금 부산에 내려가고 지금 저랑 처음 통화하는 건데 네. 네. 뭔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보고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아, 이 아, 사람 그래요? 지금 뭔가 네. 일을 내고 있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런 느낌 와요. 그 당시만 해도 아, 저 사람 저렇게 외국에 있다가 네. 저거 저렇게 내려갔는데 저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부딪히니까 되죠? 뭐, 일단은 이제 이번 선거는 저한테는 처음에는 제 개인의 도전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북강서울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지역구고 그렇죠. 아직 한 번도 이제 민주당에 이겨본 적이 없고, 또 민주당에는 아직 부산 전체에서 민주당 여자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서는 뭐 여당, 야당 합쳐서 최연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북강서울의 승리는 뭐제 개인의 도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네.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운동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 노사모 출신들? 예, 그래서 뭐 제가 도착하자마자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국밥을 사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 후원금이 딱 210만 원 모였는데 그때 10만 원 내신 분이래요. 그리고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아, 이번에 선거는 정말 많은 분이 오랫동안 원했던 일에 제가 그냥 앞에 서 있을 뿐이지, 다 같이 하는구나, 꼭 이겨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네네. 한 표라도 더 얻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진 후보님 선거 후원회 회장이나 아니면 선거 후 저기 후원금 많이 들어왔어요? 후원금은 제가 사실 후원회를 연 지가 한뭐 3회밖에 안 돼요. 네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안 들어왔고요. 네. 홍보도 지금 아직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언제 시간 네. 또그 부산에서 여기까지 서울을 혹시 올라오시는 날 있으면 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무조건 방송 출연하셔갖고 아유, 좋습니다. 선거 운동하려면 총알이 있어야 네.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언제든지 네. 와주시고 네.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네.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는 녹화가 안 돼서 그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요?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마스크 줄쓴거 그런 얘기들 있죠? 네. 그쵸. 이제 제가 이제 앞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뒤에 보니까 줄이 쭉서 있는데, 이렇게 약국에서 마스크를 이제 사실적으로 6시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계신 거예요. 그 앞에서 피켓팅을 하니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었고, 또 식당을 갔는데, 저희 사무실, 선거 사무실 옆에 식당을 갔는데, 뭐, 그 이제 식당 사장님이 지난 15년 동안 매달 이렇게 장부를 쓰셨대요. 근데 이번 달이 최하였다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IMF 때 경제 위기 때가 생각날 만큼, 참 죄송하고, 참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때 이제 IMF 때 금무호기 운동하던 것처럼 네. 뭐 이렇게 마스크 양보하겠다, 뭐 인재료 깎아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뭉클하고 아 우리가 이걸 꼭 이겨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희망도 보입니다. 후보님 거기 상대 미래통곡당 후보가 김도읍인가요? 예, 저는 뭐 거기서 뭐 며칠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별 관심도 없고요. 네. 누가 나오든 우리는 잘할 겁니다. 거기 혹시 선거 운동하시다가 네. 그 미래통합당 후보랑 마주친 적 있으세요? 아직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네. 3일 전에 KNN이라고 부산으로 이제 서울로 따지면 SBS 같은 부산 네네. 방송에 TV 토론을 하러 갔어요. 예예. 저하고 그 당시 이제 2번 김원성 후보, 3번 그 정의당 후보 이렇게 세 분이 하기로 했는데 세 사람이 했는데 도착하니까 김원성 후보가 없더라고요. 네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왔다 그러더니 그날 뭐 이렇게 뭐 공천이 취소되고 뭐 김도훈 후보가 되고 이게 다 그날 벌어져가지고요. 네네. 아직까지 그 두 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네. 뭐 조만간 뵙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마주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준비 같은 거는 해놨어요? 뭐 수고하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뭘. 뭐 일단은 이제 뭐 네거티브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네. 그냥 이제 소신 발언 뭐 이렇게 우리 동네는 사실 경제가 중요한 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공수처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처음부터 하시는 당 뭐 대안이 아니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우리 네. 동네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김도우 후보랑 만약에 선거운동하다 마주치시면 김도우 후보님이 네.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니까 안녕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네. 시장에 멸치 사러 왔어요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예, 네. 예 제가 그 꼭 저희가 시민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예 일단은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네. 앞으로 국정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아주 중요한 선거이고요. 네. 또 저희 이제 부산을 봤을 때는 네. 그동안 부산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다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는데 이번 선거는 부산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당선을 해서 부산 경제를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거기는요 네. 어디 수도권 한두 석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당선되면 다섯 석 이상의 큰 민주 진영의 큰 어떤 더 힘이 되는 지역이니까 네. 진짜 힘드시더라도 꼭 우리 지지자들 잊지 마시고 꼭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이렇게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산에 한번 오세요. 네. 카메라 들고 부산 와가지고 저희 캠프에도 좀 와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예. 한번 오십시오. 선거가 시작되면. 알겠습니다. 우리 선거가 시작됐지만 이제 본 선거가 시작되면. 본 선거가 시작되면 제가 한번 꼭 투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화이팅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예, 그리고 꼭 올라오실 때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지은 후보님과 지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인터뷰 좀 해봤습니다.